충남 도지사의 공주시 방문이 진행됐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이 진행됐습니다.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 관리 시행 계획 수립 용역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공주형 생태 문화 환경 놀이터의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진 만큼 일교차가 커지고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의 공주시 방문 행사가 지난 5일 진행됐습니다. 이날 방문 행사는 김정섭 공주시장과 주요 기관장,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데요. 주요 기관장들과 함께한 환담을 시작으로 공주시 의회 방문, 지역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일 김정섭 공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지, 수촌리 고분군 역사유적공원 조성사업 현장, 강백년 4호권역 종합개발 현장, 신관근린공원 계획지까지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다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도모했습니다.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관리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가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2월부터 2038년까지 국토연구원에서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등 공주지역 유적 6개소 등을 포함해 부여 익산 등의 백제 유적 총 26개소에 관한 보존관리를 진행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공주형 생태문화환경 놀이터, 가칭 나무숲공원의 설계용역 최종 보고회가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공주형 생태문화환경 놀이터는 금흥동 667번지 부지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구체적인 배치도와 조성계획이 수립돼 진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필리핀 바기오시 해외 자원봉사 발대식이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17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공주시와 자매결연도시인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주거 환경 개선과 임의용,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인데요. 이날 발대식을 통해 내실 있고 보람된 봉사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단군 성조 개천제 봉향과 2018 노인의 날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반죽동 단군 성전에서 진행된 단군 성조 개천제는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섭 공주시장이 초헌관을 맡아 우리 민족 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며 경건이 진행됐습니다. 10월 5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는 22회째를 맞는 노인의 날 기념식이 진행됐는데요. 8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습니다. KTX 공주형 열차를 이용한 농촌 체험과 문화 탐방 행사가 지난 6일 이인면 신영 1위 마을에서 KB국민은행 조합원과 가족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KTX 호남 고속철도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통한 농촌 관광 거점 지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요. 참가자들은 공주시에서 보다 풍성한 가을 한때를 즐겼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한 주간 각종 체육대회들이 진행됐는데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3일에는 우성중학교에서 제14회 공주시장기 풋살대회가 열렸고, 4일과 5일에는 공주시 론볼구장에서 제6회 무령왕배 전국 론볼대회가 개최돼 스포츠와 함께하는 건강한 한 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시정 알림 게시판과 취업 알림 게시판입니다. 10월 27일에 개최될 2018 올해의 책 독서 골든벨 대회에 참가할 초등학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식회사 메디캠에서 기타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제이팜스에서 노무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태창산업 주식회사에서 경력 3년 이상의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봄, 가을이 더욱더 짧게 느껴지는데요. 짧게만 느껴지는 가을이 다 가기 전에 가을을 만끽하기 위한 자그마한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